기획재 정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철수 의원입니다. 150번과의 휴전선을 작격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며 최대 접경지역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단한 노력과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가 북핵 문제 등 구조적 제약 때문에 위치하지 못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을 경기도 차원으로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때마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협의에 대한 미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올리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그 외에도 판문점 선언 이행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정세는 낙관적이지만 않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국회 예결 규제를 천명했지만 이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에 의해 선 적대시 정책 철회로 맞서고 있습니다. 비행주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북한에는 허가 없이 국경을 침범하는 자는 코로나 전파자로 반지해 사살하라는 명령에 하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적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살포로 코로나 전파에도 규정하여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북전단 금지법의 시행으로 BNG 이름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불법행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극소수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해외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책임은 중앙정부와 경찰에 있지만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수호를 최우선적 사명으로 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4월 말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 감시망을 뚫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상시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해오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은 적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인데 미국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회의자의 침해라고 비판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과 대변인단의 의견과 부의사님이 유엔에 보낸 공식 사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미국의 우리 경기도민들의 절박성과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사항은 꽉 막혀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인 준비 과제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후 30년이 되도록 지방정부들은 법률상 교류협력의 주체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민간단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리 지방정부들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개정법상에서도 지방정부가 직접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데다 대북 지원을 위해 구입한 물품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법리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사님께서는 모든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와 국회 등 법률 개정을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남북관계가 재개되는 즉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례와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중심이며 최대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이 같은 헌신적 역할과 노력이 기반이 되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시대가 앞당겨 보내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